되죠? 그럼요. 내 지역수를 이제 뭐 여기 내가 내 CP 준경은 조금 했는데 거기다 곱하기 하면 되고 요건 한 저 400인분쯤 준비하는 겁니다. 죽은 좀 넉넉히 해야 되니까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건져내는 거지. 주방에 보통 들어온 게 아닙니다. 지금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. 현장 메뉴. 사실 육수가 잘 나와야 기본적 베이스가 잘 돼야 맛이 있지. 여기서 잘못하면 쓰고 맛이 없지. 이제 불을 세게 하다가 걸을 땐 당연히 이렇게 좀 줄여야지 뜨거우니까. 이게 이제 건져서 나온 것들이고 뭐 굳이 보여주자면 그 사이 이제 레시피를 잠깐 좀 보여주면 레시피가 이렇게 참고로 시금치 된장국은 조개국물을 넣어도 되고 양지머리 삶아서 고기국물을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있는 재를 이용해도 되고 또 그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시금치 된장국이니까 당연히 된장이 들어가야지. 아시다시피 된장이 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약이지 뭐 시금치도 몸에 좋고. 끓이는 분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타일이 있고 또 틀린데 그날따라 재료를 두부 같은 걸 조금 가미해서 만들 수도 있지. 이제 된장을 들어보겠습니다. 멸치 국물에다 된장 넣는 거예요.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원체 화력도 세고 불도 세니까 아주 이 촬영하는 동안 땀이 납니다. 땀이 납니다. 그러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. 이 고객들이 드시면서 이런 한번쯤들은 좀 마량을 베풀어 보는 것도 좋아요. 고생한다는 걸 돈 내면 다 먹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고마움을 좀 느끼게 됩니다. 된장이 이제 떡지지 않게 이렇게 잘 풀어서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그 사이에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이제 고춧가루 넣는 거예요. 다듬어 놓았던 시금치를 내야 돼. 지저분한 거 다 떼어내고 닦아서 또 먹히는 게 잘라서 지금 다 준비하는 겁니다. 이게 하나하나 손길이 전부 가는 거예요.
두부. 오늘은 좀 두부를 더 간해서 맛있게 만들어 봅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제 두부하고 시금치 색깔이 딱 이렇게, 이렇게 잘 어울려요.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을 맞춰야 되겠지. 물론 된장이 약간의 간이 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. 국간장을 넣겠습니다. 된장이 참고로 좀 짜니까 간장을 넣을 때 조금만 넣어줘야 돼. 국간장. 마늘 조금 나중에 넣어주면 되고, 이 상태에서 끓이겠습니다. 너무 길어진 게 여기서 이만 끝내겠습니다.